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채널 EMTV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주식은 약간씩 올랐죠.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 하락했다, 상승했다,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약간씩 상승 마감을 했네요. 출발은 하락 출발했는데 한 1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또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한 것 같네요. 결국에는 약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선물도 등락이 심하네요. 8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또 현재는 6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일본 주식은 오늘 좀 어제 좀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또 800포인트나 오르네요. 결국에는 일본 주식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등락이 심한데, 보통 등락이 심할 때는 고점봉일 때가 많아요. 고점봉일 때 등락이 심하고, 그리고 바닥일 때 등락이 심한데, 현재로 볼 때는 제가 이제 고점 부근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은 양봉 나와가지고,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흐름이 구부러지려고 해요. 결국에 이렇게 빠질 것 같네요.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음봉이 좀 이렇게 크게 나오면 좋은데, 그럼 완전히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쉬어간다면은, 다음 주, 그냥 목요일이죠, 오늘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일 정도에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서 뭐 이렇게 치고 간다기 보다는 좀 빠질 확률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지금 다우지수만 이제 상승 추세죠. 다우지수는 완전한 상승 추세예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근데 미국 주식도 다우만 그렇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역배열로 하락 추세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나스닥은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최고점 돌파를 못하고 꺾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보다 내려가는 게 좋아요. 주식하는 거는. 왜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어야 또 올라가요. 그리고 많이 빠질수록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빨리빨리 폭락장이 와야 또 엄청나게 좋은 장이 오는 거지. 이게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팍팍 빠질 때는 빠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또 올라갈 때도 오는 거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엄청 빠지고 1년 넘게 엄청난 좋은 장이 왔잖아요. 리먼 때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빠졌지만 진짜 또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수익 내기도 엄청 좋아요. 그때는. 종목이 뭐 그때는 뭐 전부 다 안심 종목 A급이 아니라 막 A 뿔뿔뿔이니까 사기만 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리먼 때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빠졌잖아요. 주식이 리먼 사태 때. 그때 저도 많이 까먹었었죠. 초창기 때는 좀 벌었는데 해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해지를 못했어요. 어영부영 하다가. 그래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서 계좌가 반토막이 났었죠. 불과 몇 달 만에 뭐 복구하고 몇 배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 많이 빠져야 좋은 장이 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도 좋고. 그래서 빠지려면 빨리빨리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야 또 해지로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고.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제 잠깐 6만 원 깼었죠. 그때 다시 6만 1300원에 마감했는데 뭐 결국은 6만 원 깨고 5만 원도 깰 것 같네요. 뭐 지금 뭐 쓸어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유튜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종목을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삼성전자는 원래는 3만 원 가야 안심 종목입니다. 3만 원 가야. 현재는 그렇다고 삼성전자는 안심 종목까지 빠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대장주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그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다시 또 IMF가 온다 그러면 모를까. 그래도 5만 원은 깨질 것 같네요. 5만 원은 제 생각에는. 그럼 5만 원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만 원 깨지면 이제 4만 원대가 되는 거잖아요. 4만 원대. 4만 원대부터 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쯤 가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죠. 다른 걸 사야죠. 다른 걸. 다른 거 사서 이제 몇 배를 먹어야죠. 5배, 10배 이렇게 먹어야지. 삼성전자 사봐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들고 있어봐야 더블밖에 못 먹어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지수 무관중 뭐 휘림 네트워크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아, 요거 2,300원, 400원, 500원만 잡아서도 3,700~800원에 충분히 팔 수 있었죠. 거의 뭐 1,500원을 먹었는데 수익률이 70%나 돼요. 70%. 제가 얘기했잖아요. 50% 이상은 무조건 먹는다고. 알파녹스도 바로 상한가 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재료가 있는 거. 그래야 지수하고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래산업은 제가 이제 오르면 그 매도를 하라겠는데 수익이 나면은 어제 올라가도 전부 다 이제 수익이 났죠.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는데 미래산업은 주가 관리를 안 한 것 같네요 이번에. 경남제약은 주가 관리를 했죠. 유상제약은 여기서 큰 수익을 줬는데 미래산업은 주가 관리를 안 했어요. 안 해서 큰 반등이 없이 그래도 수익은 줬죠. 1200원대 매수했으니까 100원 정도는 수익이 났습니다. 내일 이제 그 권리락이 있어요. 권리락이. 유상증자 권리락이. 그래서 천 몇십 원에 시작을 하는데 아마 좀 오르기 시작하면은 권리락은 또 급등이 나올 거예요. 유상증자 가격을 1,000원대에서 700원대로 확 내렸어요. 749원인가? 7원인가? 그렇게 내렸거든요. 750원 정도로 내렸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저번에 제가 안 받는 게 좋을 거라 했는데 1,000원대라 700원대를 내려서 받아도 뭐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차피 수익 매도를 안 하신 분은 내일 권리락이 되니까 유상증자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매도하신 분은 유상증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은 가격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내린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1,000원대에서 700원대로 자그마치 300원이나 내렸어요. 지금 1,400원 정도 되니까 권리락 하고 내일 빠져도 한 1,2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 1,200원까지는. 그러면은 유상증자 안 받으려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손해보고 팔 수가 있죠. 그래서 750원에 주는 거를 좀 받는 게 좀 좋지 않나.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유상증자를 받으려면은 기존에 있는 거는 내일 급등 나오면은 내일 파는 게 좀 손해든 이익이든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시 1380원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유상증자 받는 분들도 이번에 좀 올라가면은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유상증자 끝나면 750원까지는 안 빠질지 몰라도 8,900원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석유는 이번에는 25,000원까지 안 올라가주는데 어제 그래도 2만원 넘게 시작했죠. 전부 매도를 했는데 시가에 바로 절반을 매도하고 치고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2만원 정도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19,000원 정도에 끝났네요.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까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가에 잡으신 분, 안 팔으신 분은 뭐 분할 매도하면 되고 없는 분은 좀 기다렸다가 빠지면 나중에 지금 잡으면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25,000원까지 가면 먹을 게 생기지만 현재 잡으면 소액으로 해야 돼요. 소액으로. 크래프터는 추천하고 338,000원 장중에는 거의 35만원까지 왔네요. 30만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돌파해가지고 35만원까지 왔습니다. 16만원 정도에 추천을 했죠. 결국에는 따블이 갔네요. 워낙 좋은 종목이라 이 크래프터 같은 종목 아침 방송에서 줬죠. 그런 종목도 결국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이런 건 뭐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결국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려면 눌림목 칠 때 들어가겠죠. 눌림목 칠 때. 어차피 30만원 넘을 거라. 지금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이 안심 종목이 아니니까. 물론 뭐 40만원까지도 증권사에는 간다고는 했는데 40만원까지 가도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종목을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 방송에서 추천한 꼭 먹고 안 먹고 할 종목. 그 종목을 들어가면 됩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좋은 종목으로
난 이 종목 사자마자 돈 벌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까지 예측해가면서 대응해야 돼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항상 대응을 해야 항상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을 가져야 몰빵을 안 하거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지수하고 무관한 종목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등락이 좀 심하니까 좀 빠지더라도 견디면은 큰 수익을 줍니다. 유림네소스 같은 경우도 추천하고 이때는 좀 많이 빠졌었죠. 거의 30%가 빠졌었는데 결국엔 대박을 쳤잖아요. 이런 종목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그리고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 아침방송에 추천했던 종목 그것도 매수 거면 매수하면 재료가 있어가지고 큰 수익 줄 겁니다. 네, 내일 아침방송에서 미국 주식 끝나는 거 보고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방송 멤버십 2단계부터 시청이 가능해요. 1단계는 주말 방송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방송만 봐도 ELW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거의 감이 오잖아요. 이제 한두 번 성공한 것도 아니고 계속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방송만 보고 대응해도 여러분들이 심리로만 하지 않으면 거의 수익이 나잖아요. 10번 해가지고 지금 한 번인가? 네, 한 번인가 한두 번 실패하고 다 성공했잖아요. ELW는 심리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나리오와 그 대응으로 하는 거지 무슨 뭐 이게 심리를 했다가는 쉽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데서 푸드 사면은 이 정도만 올라가면은 이건 뭐 엄청 까먹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또 수익 매도가 되잖아요. 큰 수익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500만 원씩 샀다 그럼 여기까지 100만 원 까먹는 거 순식간이에요. 100만 원 까먹는 거는 결국에는 100만 원 먹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라면 이제 또 100만 원 까먹으면 벌써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냥 팔게 됩니다. 네, 심리라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보고 선물 차트 보고 코스피 지수 차트 보고 이렇게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저도 어제 70만 원 까먹었다가 80만 원 먹고 팔았어요. 저쪽 계좌 한 계좌는. 이쪽 계좌는 140만 원 먹고 어제 단타로만 220만 원 벌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종목으로도 5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다 팔았으면야 뭐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죠. 근데 일부는 이제 홀딩을 해야 되니까 크게 먹어야 되니까 홀딩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지금은 까먹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수익이 나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은 그 월별로 보더라도 제가 크게 손실 받다가 결국에는 크게 먹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운영 자금에 맞게 해가지고 분할로 해야 됩니다. 분할로 한번 딱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500원짜리가 그냥 50원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100원 되는 거는. 그러면 500원 할 때 살 거 다 사놨어. 그러면 그냥 언제 본전 오나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500원 할 때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여기서 빠질지 모르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고 빠질지. 물론 이게 신호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좋은데 신호가 나왔다가 되게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다가 이게 반등 나왔잖아요. 반등. 요 이틀 반등만 해도 이게 거의 500원짜리가 100원 된다니까요. 이틀 반등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치 이번에 잡겠다 마음 먹었으면 여기서 200만 잡아야 돼. 200만. 빠지면 200만 갖고 먹으면 되고 또 올라갔을 때 또 200 정도 잡으면 됩니다. 200이나 300.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500원 할 때 200만 원 잡고 100원이나 50원 할 때 또 200만 원 잡고 아니면 다른 종목을 들어가든지 이때 다른 종목을.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런 데서 500원짜리 돼가지고 여기 100원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을 물타기 하기 싫으면은 다른 걸 들어가요. 다른 거를. 다른 종목을. 그냥 종목 수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50원짜리는 지수가 작게 움직이면 잘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이 멀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갭이 가까우면
그냥 물타기 하고 여기서는 그냥 물타기 했잖아요. 갭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거. 왜냐면은 50원짜리 이런 거 이제 사면은 대박이 나거든요. 갭이 가까우면. 근데 갭이 멀면은 차라리 수익이 덜 나요. 그게. 어제 그저께도 그랬잖아요. 50원짜리는 장 50원에서 70원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200원짜리는 6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3배가 갔잖아요. 3배가. 그래서 그 갭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갭을. 그때그때 달라요. 증권회사에서 여기서는 몰랐죠. 증권회사도 크게 빠질지를. 그러니까 갭을 가까이 해놓은 거고.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당하니까 증권회사 측에서는 당한 거죠. 많이 돈을 줘야 되니까. LP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서 갭을 벌려놓은 거예요. 또 한 번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갭을 가까이 해놓지는 않습니다. 딴 때보다는 또 너무 멀으면 또 안 아주 뭐하러 해요. 1W는 많이 먹는 맛인데 몇 배씩 먹는 맛인데 너무 벌려놓으면 또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해놓는 거예요. 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만 빠져도 10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00포인트 빠지면 이제 5배밖에 못 먹어요. 3배나. 이런 식으로 좀 덜 먹게 해놓은 거죠. 이제 미국 주식하고 코스피 지수가 안정화가 되면은 또 갭이 가까워집니다. 계속 모르면 또 안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가까워져요. 또 그때 또 상황 봐가지고 또 크게 빠지면 그때 또 진짜 대박이 나는 거죠. 큰 대박이. 그 요즘에는 그냥 그래서 단타는 먹으면 바로바로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했지만 홀딩하면 됩니다. 거의 한두 판 계시면 그분 잘하잖아요. 매일 단타로 먹고 일부 여유 있게 하잖아요. 여유 있게 하죠. 농담까지 해가면서 막내 종목은 지금 수익 보유하고 있다. 그 수익을 계속 내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느긋하게 할 수가 있어요. 심리도 흔들리지가 않고. 그리고 한번 유리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알면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심리라면 그냥 다 조지른 거예요. 1W는 심리라면은.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예전에 종목 제가 대박 난다고 했는데 고통 200만 원 까먹었다가 팔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먹을 수 있는 걸. 그런 분도 많잖아요. 심리라면은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뭐 그냥 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는 5원, 10원이라도 팔아야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잘못됐다 싶을 때는 그냥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저번 MFM 코리아도 계속 제가 750원에 추천하고 제가 750원에 추천하고 3,300원까지 갔네요. 3,270원까지 대박이 났잖아요. 매도하라고 했고 절대 팔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여기 많이 빠졌다고 잡아야 된다고 몇 분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잡지 말라고 했거든요. 회사가 안 좋아졌다고. 여기서 잡지 말라고 했죠. 계속. 결국에는 150원까지 빠졌어요. 150원까지. 750원짜리가. 이래서 회사가 아니다 싶을 때는 뭐 이익 봤던 손해 봤던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테마 관련주를 사더라도 안심종목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안심종목으로. 유가 관련주는 한국 소유가 좋고 수익을 항상 크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는 스페코. 스페코가 좋죠. 스페코가 가장 큰 수익을 주잖아요. 스페코가. 스페코가 가장 안심종목이거든요. 물려도 괜찮고. 이런 데서도 큰 수익을 주고. 계속 뭐 스페코는 뭐 좀 계속 큰 수익을 줘요. 여기서도 줬고. 지금 몇 번 줬네요. 수익을. 여기서는 무조건 잡으라겠죠. 제가. 거의 뭐 따블이 갖고. 두 번. 세 번째 주고 있어요. 이건 3천 초반만 오면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빠져봐야 3,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그래서 3,000원 때 잡으면 50에서 100%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번에도 수익을 많이 줬죠. 4,800원에 시작해가지고 빠졌네. 이런 식으로 한 5,000원 근처 오면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 테마주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좋은 거, 제일 안심 종목, 제일 좋은 걸 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제일 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